이제 나이 들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, 공부해서. 거기 아주 그냥 저같이 완전히 그 영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줘서 그래서 등록하고 배우게 됐습니다. 그래서. 조금 이제 몰두를 하게 되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예습을 또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제가 연습을 하게 되고 복습도 하고 프랭크 쌤한테 또 카톡을 보내서 확인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영어를 못했어요, 사실. 근데 지금에 이제 와서 저를 이제 한 1년 가까이 돼가면서 저를 보니까는 아, 이건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많은 자들 변했구나 생각이 들고 주변에서도 좋아해요. 전부 다 뭐냐면 변화를 되는 모습을 보고 다들 칭찬해주고 또 저도 이제 기분이 좋고 언어는 해야 되겠다. 그렇게 해서는 언어는 다시 공부하는 것은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내 자신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안 되더라도 처음부터 해보고 나서 달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